네, 두 번째 비법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나나 껍질. 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 껍질도 굉장히 좋은 피부 미용 재료인데요. 바나나 껍질은 보습, 미백, 그리고 모공을 청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나 껍질에는 칼륨하고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그 노폐물 같은 거 제거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요. 우리 바나나도 굉장히 우리 피부에 좋은 음식인데 바나나 껍질도,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른 다음에 네. 피지가 많은 부분에 해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요? 네, 안쪽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 피지를 좀 녹여주는 역할도 해주고 보습도 도움이 되거든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예. 얼굴에 할 때는요. 이제 얼굴, 이마, 그다음에 코, 이 입 주변, 네. 인중하고 턱 있는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 결을 따라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얼굴 아래에서 위로 좀 올려주면 도움이 되겠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근데 맨 피부에 해도 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실 바나나 자체는 그렇게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감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안전하기는 하겠죠. 네네. 그런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10분 후에 이거를 깨끗하게 잘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 물 세안을 해야 돼요? 네, 미온수. 그러니까 내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미온수로 세척을 안 하면 네. 파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척을 해야죠. 네, 이거 씻어야겠네요. 예예.